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내신 등급이면 이 대학들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네, 고려대학교에서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이 대학들의 입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찾는 수고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앙대학교의 경우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하고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군요. 인문 계열의 결과입니다. 선생님이 입으로 솔팅을 한번 좀 해보았습니다. 이 중앙대학교 식으로 계산했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50% 컷 같은 경우에 영어 교육과 1.5등급이 50% 컷 점수이고요. 여기에서 역사학과 2.1등급 정도. 그리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독일어 문학과가 문학 전공이 2.4등급 정도 50% 컷으로 나타나시고 있지요. 70% 컷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영어 교육과의 1.6등급에서 독일어 전공이 독일어 문학 전공이 2.4등급까지 나타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3개 등급합 7을 충족해야지 되는 상대적으로는 높은 수능 재정립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문 계열에서 이제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움직여볼게요.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빈치형 전형하고 인재 전형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다빈치 인재 전형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문 계열의 경우 역시 사회학과 2.0에서부터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에 해당하는 경영학부가 2.5등급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형성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문화학부가 좀뚝 떨어진 결과로 4.4등급까지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 컷 점수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응용통계학과 2.0에서부터 러시아어 문학 4.6까지 그리고 수능 재정립 기준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줘야지 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거의 2.5 정도 라인까지 합격 풀에 들어갔다면 그보다 0.5등급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만 가지고 교과 성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전형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합격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서 나의 학업 역량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나의 서류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입결들을 활용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보시면 4등급, 3등급 후반대에서 4등급 넘어가 있는 인문계열의 결과들이 보이시잖아요. 이 결과는 100%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측컨대 일반고 학생들의 결과라기보다는 특목고, 인문계열의 특목고면 외고 학생들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서 살펴봐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인 탐구형 인재전형의 인문계열의 결과입니다. 다빈치 인재전형하고 동일하게 수능 재정립 기준이 없습니다만 다빈치 인재전형보다는 탐구형 인재전형이 조금 더 내신 풀이 훨씬 더 넓게 공포되어져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홍보학과 50% 컷이 2.2에서부터 중국어 문학 전공이 4.4등급까지 70% 컷을 보면 국어 국문학 전공이 5.1등급까지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3등급이 넘어가서 3등급 후반 4등급 5등급까지 공포되어져 있는 결과 역시 일반고일 가능성보다는 외고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감안하고 입결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선 교과전형입니다. 자연계열의 지역균형 교과전형 수능 재정립 기준이 역시 조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대학이긴 합니다만 보시면 50% 컷이 약학부 1.3등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 생명공학과 2.1등급 정도까지고요.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 예술공학부라고 해서 3.9등급까지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시면
보면 예술고등학교가 4.6등급까지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학교의 경우는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점이 실제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도 있지만 안성의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쪽에 50단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결에서 보실 때 시스템생명공학과 2.1 정도까지가 서울 캠퍼스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성적대가 조금 2등급 후반 그리고 3등급 4등급까지 처지고 있는 예술공학부까지는 중앙대학교의 안성 캠퍼스에 자리하고 있는 모집단위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여러분 이 캠퍼스가 이원화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중앙대학교 똑같은 대학이고요. 단지 단과대학교로 자리를 따로 하고 있다는 서울에 있는 단과대학일 수 있고 안성에 있는 단과대학일 수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분교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 단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계열의 다빈치형 인재전환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한 0.5등급 정도는 우리가 그 교과 전형에서 봤던 거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실 때에도 역시 캠퍼스가 서울에 있느냐 아니면 안성에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인문 계열을 보실 때는 그 3등급 후반대에서 5등급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성적분들이 대부분 다 특목고의 반성이 많습니다. 외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연 계열은 과학고등학교의 결과가 이 자료에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감안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빈치 인재 전형하고 비교해서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경우를 좀 살펴보시면 다빈치 인재 전형보다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 또 조금 한 0.5등급 정도 그리고 풀이 좀 넓게 형성이 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디가 사이트에 가보시면 대학에서 발표한 50% 컷과 70% 컷의 점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디가 사이트에 가도 이런 입결들을 보실 수 있지만 요즘은 대학들이 굉장히 친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각 대학의 입학처를 가셔도 충분히 전년도 입시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입학처를 다 방문을 해보니까 입시 도우미의 전형 자료 읽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런 책자가 있거든요.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라고 이 가이드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전형 유형별로 총점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 그 각각 전형별로 다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의 충족률이 가장 높고 논술 전형의 충족률이 가장 낮은 이런 구조 여러분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 전형 유형별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합격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입결도 지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든 데이터를 최종 합격자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교 연계라고 하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인문계열의 경우에 경희대학교 역시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에 존재하는 모집 단위일 수도 있고 수원에 있는 국제캠퍼스에 그 소속이 되어져 있는 단과대학의 모집 단위나에 따라 가지고 성적대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제 그 국어 국문학과에서부터 영어 영문학과까지는 서울 캠퍼스에 있습니다만 응용 영어 통번영학과에서부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까지는 모두 국제 캠퍼스에 존재하는 학과들이거든요. 성적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자연계열 50단위까지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경희대학교 종합전형, 대표적인 종합전형인 네오르 뉘앙스 전형에 대해서도 똑같은 구조로 이런 결과들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뭔지 아시겠죠? 이건 그 합격한 학생들의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능 재작력 기준도 없고요. 합격한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3등급 후반대에서 5등급, 6등급 넘어서까지 합격자가 보여지고 있는 이 자료들은 일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료이기보다는 그렇죠. 특목고, 인문계열 같으면은 외고, 자연계열 같으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료일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자료들을 잘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참고자료 그 각 대학이 합쳐에 가셔가지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서성한 이화여대 그리고 중경외시 이렇게 이름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입결의 이 순서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앙대가 아까 교과 전형에서 2등급 넘어서 합격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경희대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 조금 보여지는 구조라는 거 보셨고요. 한국외대 그보다 조금 터질 거고 서울시립대는 그보다 조금 붙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자료는 안내해드린 것처럼 어디가 사이트든 아니면은 각 대학의 입학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원점수 반영 학생부 교과로 원서 지원을 하면 합격 내신 등급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면접이나 수능 최저 합격 기준도 있나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도 원점수가 반영되나요? 네, 그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교과전형에서 내신 계산 방법이 조금 독특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내신 산출하는 방법은 석차 등급만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새로 산정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수가 90점 이상인데도 왜 300으로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90점 이상이면은 3등급이 아니고 1등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2022학년도에 한국외대 교과 전형의 이제 환산 점수표이고요. 한국외대가 올해 그 전형이 조금 바뀌는 상황으로 비교과 부분이 30% 반영되지 않고 교과 배부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 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변경이 되는 환산 점수를 보니까 작년 점수에서 그대로 30점씩 플러스 해가지고 환산 점수를 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외대의 경우에 입시 결과를 보실 때에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우리가 산출적으로 정량화해서 계산이 되는 점수들을 확인해 보실 때 등급보다는 환산 점수 300점 만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점 만점으로 환산되어져 있는 대학교 점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 환산 점수 보이시죠?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엑셀 작업을 좀 해서 이 환산 점수에 대학별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내신 석차 등급이 몇 등급으로 산출이 되는 건지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서 학생부 환산 등급 50% 컷점수와 70% 컷점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은 이 학생부 환산 등급은 나와 있지 않고 대학별 환산 점수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LD 학부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만 선생님 가지고 왔는데 프랑스어 교육 전공 그리고 중국어 교육 전공까지 쭉 이렇게 넓은 범위가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외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걸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원점수 반영되는 이런 방법을 쓰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도 선생님이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
학생부 교과 선형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급에 따라서 원점수에 따라서 산출되는 점수가 있지만 학생부 교과 선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량화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원점수를 반영해서 정량화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나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은 교과 100%입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교과 70%에 30%는 비교과 출결 공사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교과 100%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면접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 외대의 경우에도 캠퍼스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시 통합이 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단지 단과 대학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을 뿐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하지만 서울이 아니라 용인에 있다 보니까 지원 선호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는 두 개 등급 합 4등급을 맞춰야지 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감안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면접평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리고 서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름에서 어떤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걸 금방 느껴지시잖아요. 이 면접평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형으로 진행이 되어서 면접이 있습니다만 서류형의 경우는 말 그대로 서류 100%로 진행이 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점수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처럼 원점수 90점만 받으면 1등급으로 처리해줄게가 아니라 원점수, 표준평차 그리고 평균까지 모두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 부산교대 관련 질문입니다. 1학년 내신 4등급대인데 2, 3학년대 올리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 특히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일단은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일 테니까 그 교과 전형의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부산대학교의 2023 학년도 올해죠.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산출 반영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하고 또 달라졌거든요. 공통과목은 1학년 때 공부하는 국어, 영어, 수학하고 통합사회, 통합과 그리고 우리 2,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과목들이 공통과목인데 이 공통과목은 모두 반영하면서 30%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50%를 반영하는데 이때 일반 선택 과목은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의 정교 과목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의 정교 과목 이때 일반 선택 과목은 성차 등급이 산출되어서 없는 과목만 반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20% 반영을 하는데 역시 인문 자연 계열별로 반영하고 있는 교과군에서 상위 세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4등급이다. 그러면 공통 과목의 평균 내신 4등급인 거잖아요. 몇 퍼센트 반영한다고요? 30%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20% 반영하는데 부산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 A3개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선택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50%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1학년 때 4등급이었다 하더라도 2, 3학년 때 성적이 올라간다면 부산대학교 교과 전형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학의 내신 계산 방법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단위수도 반영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선생님 계산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4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0.35% 반영하는. 근데 2학년 때 만약에 평균 4등급을 받았어요. 0.5%, 50%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3개가 일단 있다고 가정했어요. A, 3개는 모두 1등급으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20% 반영합니다. 만약에 2학년 때,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의 평균 등급이 4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산출액, 그러니까 3.4등급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 50단위에 따라서, 또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도 50단위에 따라서 3.4등급으로 교과자면을 합격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 3학년 일반 선택 과목에서 평균 3등급이 나왔다. 계산해보니까 2.9등급으로 계산되더라고요. 해볼만하죠? 2등급이 나왔다? 2.4등급입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2, 3학년 때 성적 올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2022 학년도가 되면 학생부 교과전형에 교과성적 반영 방법이 부산대학교 변경이 됩니다. 지난 5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80%에 학업 역량평가 20%가 반영이 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을 학업 역량평가, 정성평가 20% 반영을 할 때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내년에 2024학년도에 수시문술 요강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 어쨌든 여러분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뭐 교과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의 ABC뿐만 아니라 원점수까지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걱정할 부분이 없겠지요. 그럼 교과 80%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교과 80%에 반영하는 방법, 교과는 3학년 1학기까지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중에서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문하고 자연의 구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2, 3학년 때 올려도 별로 의미가 없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과목수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국어, 영어, 수학하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까지 합치니까 한 10과목 정도 되더라고요. 12과목, 한국사까지 11과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 3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석차 등급을 산출하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 이수하는 개수가 11과목에서 12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50% 50%잖아요. 그럼 2, 3학년 때 성적 올리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학생부 교과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이 되는 건 긍정적인 결과 영향을 미치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교과전형의 관점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이든 1학년 때 내신 4등급이었다고 하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하신 문제가 아니라 2, 3학년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학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교대 최근 입결에서 문이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도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더라고요. 부산교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입학처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그 최종 등록자 기준,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 현황하고 정시모집에서의 현황이 나타나져 있는데, 자, 선생님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절대적으로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부산교대의 수시모집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이는 인문하고 자연의 구분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대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실 수시에는 훨씬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문계열 쪽의 학생들이 교대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교대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과학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학생들도 교대에서는 좋아하거든요. 따라서 자연계열에서도 충분히 교대 수시문수로 준비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찍부터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어야지 수시문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학생이 궁금한 부분은 아마 정시모집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시모집에 우리 여학생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평균이 89% 정도, 그러니까 올 2등급을 받은 학생까지가
부산대학교의 정시모집으로 부산 교대의 정시모집으로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 경우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작년에 부산 교대는 수시모집 정이 아니라 정시모집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수학에서 학생들한테는 5% 가산점을 주고요. 과탐 과목당 각각 5% 가산점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했던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학률 같은 게 응시한 학생들보다 높았는데 거기에 5% 가산점을 또 주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던 거죠. 거기다가 한국 과목당 5%는 꽤 큰 점수 차이로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작년 부산교대의 정시모집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 보면 거의 99% 가까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열심히 인문계열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낙담했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 구조가 계속 그대로 가는데요. 2023학년도 내년부터는 교대에서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이랑 과탐 과목에서 가산점을 폐지를 해버렸고요. 남녀 선발 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남녀 선발 비율은 2023년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정시모집에서 부산교대에서 보여지던 입결보다는 아마 2024학년도에서 보여지는 입결은 차이가 조금 나타나시겠지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부산교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너무 힘 빼지 말고 기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관련 질문입니다. A학대 수능 최저가 궁금합니다. 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 학교 그룹 안에서 궁금한 학생이 아마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의대나 약학 계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질문에 충실하게 성균관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 한양대는 또 의학과만 있고요. 약학과는 한양대 의학캠퍼스에만 존재하거든요. 그 네 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대입인 2023학년도 기준 수능 재작년 기준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성균관대의 의예과 그리고 약학과, 성균관대 경우에 의예과 약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한양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A과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재작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문술전형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전형에 해당하는 한양대 A과의 지역균형 선발전형, 그리고 이화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의 경우에 의학과나 약학과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수능 재작년 기준을 2023학년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4개 등급학 5등급을 충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한양대 A과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학 5를 충족하면 되는 구조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개 등급학 5를 맞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지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4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의 수능 재작년 기준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성균관대학교의 문술 전형의 의예과가 3개 등급학 4등급으로 지금 수능 제자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의 약학과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재작년 기준이 3개 등급학 5등급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5월에 2학년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2024 대입에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해서 과학 탐구만 무조건 다 두 과목을 응시해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지정 과목은 없었고요. 수학에서도 미적분 또는 기하의 응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수능 응시 영역의 필수 과목을 이제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 또는 기하라고 하는 조건이 빠진 거고요. 과학 탐구 두 과목이 아니라 사회 탐구 또는 과학 탐구 중에 두 과목
과목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때 두 과목 중에서는 반드시 과학 한 분은 한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추가 조건이 붙어 있는 점 명심하시고 2024 학년도 그 대학별로 발표되어져 있는 2024 학년도 전형 계획 전형 시행 계획안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